안녕하세요. 네, 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스웨덴 의회 연설 관계로 저희가 조금 일찍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요즘 유이씨 축구 때문에 정말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이제 남자 축구 사상 FIFA가 주최하는 이 축구에서 처음으로 결승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사실 굉장히 심장이 뛰었는데 맞습니다.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맞습니다. 기다려줘. 네. 이 FIFA에 가입된 국가의 수가 이 UN에 가입된 국가의 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든 지구인들이 주목하는 경기죠. 여러분 16일이고요. 잊지 마세요. 16일 우크라이나전. 자, 우리 지금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에너지가 닿도록 우리 응원 한번 하고 갈까요? 아, 우리가 같이 월드컵 하면 또 그 응원이잖아요, 그죠? 좋죠. 우리 안 맞춰봤잖아요, 그죠? 그거. 자, 제가 즉흥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디 또 붉은 악마입니까? 네. 자, 가볼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 응원합니다. 좀 우리 이 응원이 네. 거기까지 들릴지 모르겠지만 들리진 않겠지만 들립니다. 들립니다. 아, 그래도 이 기운은 네. 우리가 좀 마음은 전해야 되잖아요. 네. 네. 요즘에 사실 좀 우울한 뉴스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좀 뉴스 보시면서 좀 마음이 좀 답답한 느낌 드셨다면 우리 이제 좀 기분 좋은 소식들 또 한번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그럼 오늘 기쁜 마음을 안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은정 리포터 어디 갔다 왔을까요? 네, 항상 기쁜 소식만을 전해드리는 이은정 리포터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참 산으로 밭으로 가서 또 극한 체험을 찍고 왔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바다에서 또 해녀학교 물질 체험 찍고 자리배 찍고 참 극적으로 했는데요. 요거는 좀 힌트를 드릴게요. 당 떨어졌을 때 요걸 드시면요, 그냥 초콜릿 사탕 저리 가랍니다. 어디에서 뭘 하고 왔는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보시는 요거, 이것이 오늘의 힌트입니다. 피님, 저 오늘 뭐 하면 돼요? 저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 이제 마음 비웠거든요. 옥수수 아니에요, 이거? 옥수수. 네, 맞습니다. 옥수수. 마늘밭 돌고, 자리돔과 물질 체험 찍고, 이제는 사탕 옥수수입니다.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마성의 그 맛. 노란 빛깔 사탕 옥수수 만나러 지금 출발하시죠. 진짜 맛있었어요. 바야흐로 옥수수의 계절입니다. 맛있기로 전국에 소문이 파다한 사탕 옥수수 드디어 만나러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수수 밭이 엄청 놀래요. 아, 근데 지금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옥수수 수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옥수수 농가. 그래도 밀려드는 주문에 신바람이 납니다. 지금 오늘 좀 도와드리려고 왔거든요. 네. 저 좀 가르쳐 주세요. 한번 시켜봐야 되겠는데 저 이게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일단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일보다 일복에 더 관심이 많은 저 작업복 로레인 하나 갖고 빨리 오세요. 빨리. 안녕. 아, 저 옛날에 시골 할머니 집에서 한 번은 따본 것 같은데 그때 되게 그냥 쑥쑥 뽑았던 것 같거든요. 아, 그때 뽑기만 했고. 네. 근데 지금 옥수수는 그때 따는 과정이 좀 숙련도가 있어야 된다. 옥수수를 따는 데는 우선 이렇게 옆으로 제껴줘야 되고 밑 부분까지 이렇게 제껴서 이런 부분까지 나와야 됩니다. 마디가 보이는 그 부분을 살짝 잘라줍니다. 옥수수 줄기 끝까지 최대한 붙여서요, 잘 꺾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가위로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87년도부터 처음으로 그 사탕 옥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 조금씩 이 재배 면적이 농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한 8만여 평 수산리 전체 농가 한 50여 농가가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보기만 해도 헉 소리 날 만큼 넓은 면적. 아, 근데 다 딸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진짜 옥수수 밭이 넓은 것 같은데 오늘 이거 다 딸 수 있을까요? 15명 정도 내외로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만 개에서 만 오천 개. 와. 네, 수확을. 편안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요. 얼추 한 사람당 하루에 천 개 정도는 따야 한다는 건데요.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 틈이 없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몇 시부터 나오셔가지고 하고 계신 거예요? 아침 5시 반에 나왔어요. 보람이나 느끼시는 점이 있으신지.
그렇죠. 이게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일인데 손이 간 만큼 옥수수도 많이 커지고 굵어지고 또 상품이 돼서 나중에 한 개 팔면 막걸리 한 병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거기서 힘을 얻으시는군요. 살아있는 셈법이죠. 어쨌거나 학수고대 옥수수를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힘을 보탰습니다. 저한테 몇 개 정도 따면 정말 잘한 거예요.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100개 정도만. 막걸리 100병? 네. 도전 옥수수 100개. 배운 대로 줄기 끝까지 잘 꺾어주고요. 마무리도 확실히. 속도는 느려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100개 땄어요. 실제 100개를 땄거든요. 진짜요? 아, 일단 너무 고생이 막 다들 많으시고요. 진짜 100개 땄는데 그러니까요. 계속 세참을 재밌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땄어요. 실력이 갖춰져 있는 분이네요. 좀 약간 소질이 있죠? 옥수수 따는 거. 이거는 실력이 약간 좀 아마추어 같지는 않아요. 무슨 따본 경력이 있어요, 할머니 집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요? 예예. 베테랑 농군도 인정한 저 이참에 전직해볼까요? 아, 투잡으로 가겠습니다. 투잡 하셔야겠어. 수확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크기별로 선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보시면 한 번에 척척 손에 저울이 쓰라고요. 와, 이거 어떻게 보지도 않고 까보지도 않고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 감각, 무게. 아. 근데 경력이 필요해요, 경력. 요게 상이고, 네. 요게 중, 요게 중. 어, 근데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난 거의 40년인데 40년인데 저도 한 5년 동안은 이거 못했어요. 아. 네. 욕도 먹고 이거는 아니다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하면서 네. 했는데 이제 이게 경력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안 봐도 눈 감아도 이렇게 딱딱 농사지은 지 40년인데 욕을 드셨어요. 손 잡으면 탁 하고 알아맞히는 옥수수 도사. 그렇게 오랜 세월과 경험이 쌓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너무 배고파요, 배고파. 아, 그럼 저거 먹어야죠. 저거를 그러면 바쁘다는 옥수수가 한 개 정도 먹으면 충분히 식사 대용이 됩니다. 진짜요? 예, 뭐 혈압, 혈당 그런 거를 한 개만 먹으면 다 낮춰줄 수 있고. 오, 진짜요? 특히나 치아 건강에 최고입니다. 오. 치아의 그 충치라든가 세균이라든가 그런 것을 깨끗이 살충, 살균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달콤한데. 성분이 다 옥수수에 담겨 있는 거. 사탕 옥수수 맛있게 삶기 노하우. 그냥 물에 넣고 삶는다. 왜? 원래 맛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냥 살짝 자작하게 넣어가지고 찜을 하시면 되거든요. 먹어보니까 맛이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만 넣고도 하더라고요. 옥수수에 그렇게 막 관심 있고 잘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옥수수는 진짜 맨날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왜 사탕 옥수수인지 알아요? 여기에다 사탕 옥수수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익히지 않고 요 생으로 먹는 겁니다. 네. 네? 진짜요? 네, ASMR.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저게 진짜예요. 진짜 맛있거든요. 정말로? 과일을 먹는 것 같아요. 이 맛있는 사탕 옥수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마을에서는 매주 주말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아침부터 직접 따는 저 옥수수를 들고 수산님이랑 사탕 옥수수죠? 오늘 아침부터 직접 재배하고 수확해서 개당 1,500원 아니 제가 저 프리마켓을 한 거죠. 그러나 야속하게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거 프리마켓이었습니다. 여기서 파는 거 맞아요? 여기서 직거래 장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그러니까 왜 안 있어요? 저라도 부르시지.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PD님의 만행에 잠시 허탈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극한 리포터입니다. 역시나 기다린 보람이고요. 많이 왔습니다. 한 개 1,500원인데 일단 온 거거든요. 실제로 오신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아, 진짜요? 아니 제가 이거를 그냥 드릴 수 없고 옥수수 삼행시를 제대로 하시면은 제가 선물로도 좀 챙겨드릴게요. 어! 옥같이 고운 오! 수! 수산예 옥수수가 우와! 수! 또 수야 수예요 최고예요! 와! 어머님 센스 있으시네요. 아, 센스! 빼어난 삼행시로 즉석에서 옥수수 획득! 이야. 한아름 선물을 드렸습니다. 한 5개 정도 챙겨드렸어요. 사탕 옥수수가 진짜 좋은 옥수수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얘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좋다고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드셔보시고 예.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다시 와서 사갈게요. 와 좋아요 좋아요. 사탕 옥수수 축제 때도 와주세요. 옥수수가 좋다. 옥수수가 좋다. 사탕 옥수수
그 이름처럼 달고 맛있고 거기에 더해서 아삭아삭한 식감까지 한번 맛보면 헤어날 수 없게 되는 사탕 옥수수. 제철 먹거리 중에 인싸템이죠. 이 여름에 딱 한 철에 반짝하고 우리에게 선물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사탕 옥수수 놓치지 마세요. 야, 이 사탕 옥수수 정말 한번 먹어본 사람 하나로는 그만둘 수 없는 그 맛이거든요. 아, 진짜 아쉽네요. 근데 이게 정말 아쉬운 게 나오는 시기가 좀 짧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딱 한 달 정도, 요맘때 딱 한 달 정도 나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미리 딱 구매하셔가지고 수확을 한 직후에는 당도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좀 자작하게 하셔서 살짝 쪄주셔서 냉동 보관을 하시면 오래 드실 수가 있다고 해요. 저도 그때 바로 수확해서 너무 맛있어서 그 자리에서 4개를 바로 연달아서 먹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육지에 계신 부모님께도 택배로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진짜 맛있고 직거래 판매장이 바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7월 22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오셔서 구매도 하시고 6월 22일에 사탕 옥수수 축제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 맛, 아삭아삭한 식감, 달콤함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그렇군요. 야, 이 사탕 옥수수 정말 제주에서 생산된 우리 로컬 푸드 아닙니까? 정말 맛있는데 진짜. 많이들 또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진짜 맛있는 여행 가보죠. 이번에는 우리 맛있으다 먹방 좌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디 갈까요, 오늘은? 네, 뭐 먹으러 가나요? 어디 갑니까? 아, 도민들과 관광객분들 모두 좋아하시는, 사랑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성산읍 고성리로 다녀왔는데요. 위대한 먹방 함께 가보시죠. 센치한 좌 선생, 왜 성산 일출봉을 바라보냐고요? 와. No, no. 숟가락 보고 있어요. 숟가락으로 태양을 가려도 재밌다. 식욕은 가리지 못하리. 아, 오늘은 이걸로 뭘 먹어버릴까? 뭘 다 먹어버릴 거야. 갑시다. 다들 마음속 숟가락 꺼내세요. 진짜 그림 같다. 아, 진짜. CG 같은데요? 성산읍 고성리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제주 고등어로 만든 묵은지 찜. 이야, 이 우리나라의 김치로 만든 이 요리는 뭐 맛을 배신하지 않죠? 그렇죠. 실패가 없죠. 실패가 없죠. 이야, 자,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아. 이렇게 섬유질이 부드럽게 부들부들. 우와. 오, 예. 이게 다 내 거라니. 좀 크다 싶지만 김치로 이렇게 밥을 딱 싸는 거죠. 싸 먹어야죠. 김치는 밥을 싸 먹는 거죠. 이 새콤한 이 향이 싸 올라오면서 지금 침이 지금 폭발했습니다, 지금. 맛있겠다. 김치가 맛있어야 진정한 맛집인보. 아, 맞아요. 기본 중에 기본. 맛있다는 표현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 새콤, 달콤, 매콤, 그리고 부들부들하고, 응? 아삭아삭하고. 와, 여보세요. 여기 사장님께서 이 성산에 수협에 가셔서 직접 매일 이렇게 선별해서 오신대요. 이렇게 제주로. 고등어만 한번 먹어볼게요. 자, 고등어만 한번 먹어볼게요. 물론 맛있는 거 알지만 먹을 거예요. 고등어가 청량하다. 왜? 표현이. 눈치를 우선. 고등어가 청량하다. 밥도. 진짜. 예? 자. 이 고등어 쌈밥 정말 고기도 아니고 이 고등어를 이 생선을 쌈을 싸 먹는다. 자, 먹어볼게요. 감쪽같이 사라지는 매직. 야, 이게 식감이 새콤달콤하게 부들부들하게 김치가 싹 들어오면서 담백한 고소한 육즙을 뿜은 이 고등어가 싹 씹혀. 그런데 이 식감이 재미없을 듯한데 신선한 채소의 아삭아삭함, 이 프레시함이 이렇게 정리를 해줘. 깔끔하네요. 와, 이 분위기로 계속 오케이, 된 거야. 정식 클리어했고요. 그 다음은 이번엔 아구 해물찜. 아삭 살아있는 콩나물과 오동뚱한 해물이 만났습니다.
이 만남 적극 찬성일세. 여기도 좀 헤비한데요. 여기는 아구찜에는... 아구찜이 전문점입니다. 아구찜 전문. 근데 야, 아까 그거 제가 먹고 이걸 또 먹었어. 해물찜이랑 같이 해달라 그랬어요. 여기는 해물찜과 아구찜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반반해서 같이도 주신대요. 이렇게. 아구찜에는 뭐니 뭐니 해도 콩나물이죠. 저희도 양념이 잘 배우면 맛있어요. 이 볶음류에는 이렇게 도톰한 콩나물을 사용하고 무침이나 국에는 그 얇은 그런 콩나물을 사용합니다. 콩나물도 231페이지까지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먹방 사전이. 하이라이트 시간. 제대로 살얼은 아구 한 점 영접합니다. 저는 이 뼈가 씹어 먹는 것도 맛있더라고요. 아, 저. 오, 웬일이야. 맞아요. 아우, 매콤합니다. 이 중간 정도의 맵기를 제가 시켰는데요. 아, 맵기를 아, 선택할 수 있군요. 담백하니, 이거 기분 좋은 매운맛 아시면. 자, 해물과 아구찜과 밥과 같이 비벼서. 아우, 보기만 했는데 정수리에서 땀나네. 벌써 매운 느낌. 정수리에서 일단, 아, 매운 거 먹으니까. 이거만 먹으면 또 아쉽잖아요. 또 마지막에 또 피날레를 또 장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장님 여기 또 볶음밥 좀 해주세요. 어, 볶아 먹어야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이고 이게 딱 볶은 거를 딱 뒤집었네 보니까. 마지막 활용 점정. 이렇게 해서 자, 너무 급하게 먹으면 입 듭니다 여러분. 역시 이런 볶음이나 찜에는 마지막에 볶음밥이야. 으아. 제주에는 이렇게 골목골목 굉장히 숨은 고수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먹방자 선생님 적극 추천합니다. 골목 식당 사랑해 주세요. 아침 힘들 건가? 우리 찜을 두 개를 먹었잖아요. 또 정식?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 아름다우신 사장님을 모셨어요. 아, 이 앞에 있는 음식이 오리입니다. 오리 닭인 줄 아셨죠? 옷 오리. 오리. 근데 이 색감 보세요. 색감. 이 색이 왜 이런 색깔이 나죠? 온나무하고 저희는 이제 한약재가 좀 많이 들어요. 아, 온나무. 여기는 실제 그 옷나무로 옷나무로 육지에서 공급해서 직접 제가 팩에 봉지에 다 담아서. 와, 원래는 그러면 고향이 강원도. 와, 강원도 백숙. 강원도. 제주에서 먹는 강원도 백숙. 와. 와우. 사장님이 직접 해체해 주는 오리. 주모리. 아, 좋아요. 성화봉송. 성화봉송. 와. 그보다 더 기쁜 마음이겠네요. 어? 아, 웬일이야. 어머머. 엄마, 엄마. 한번 나오나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몇 시간 정도 삶은 거죠? 솥에다가. 야, 국물 진짜 끝내줘. 원액 그 자체 건강 육수네요. 너무. 와. 아휴, 야, 제가 좀 까불면서 좀 먹다가 국물을 딱 먹자마자 뭔가 그런 거 있죠? 뭔가 시원하게 큰 숨이 확 들이마셨어요. 굉장히 개운하다는. 오리든 닭이든 뭘 먹든 백숙의 마침표는 그렇죠? 바로 요 죽이죠. 죽. 으라차차 힘이 솟아난다. 이번 주말도 맛있는 음식 먹고 행복하세요.
아니 사실 평소에도 늘 많이 드셨었는데 오늘 위대한이라고 하셔가지고 왜 그러셨나 했는데 진짜 오늘 알겠네요. 진짜 제대로 드셨네요. 아, 저는 먹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잡아먹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어 잡아먹었죠. 해산물과 아구 잡아먹었죠. 마지막에 또 뭐 잡아먹었죠? 오리 잡아먹었죠. 뭐 유독 좀 헤비하게 드셨어요. 네. 다 먹었네 진짜. 아, 엄청 좀 이번에는 조금 힘들었는데요. 제가 오, 진짜 인정? 미리 좀 말씀드렸잖아요. 위대한 먹방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지만 다 먹었는데 굉장히 보양된 듯한 느낌. 아, 소화도 또 잘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위가 점점 너무 늘어난 것 같아요. 야, 진짜 위대한 맛집 오늘 이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잘 지었다 진짜. 네네. 그죠? 아 근데 우리 엄마 보고 싶다. 우리 딸. 아유 근데 요즘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데 우리가 보양식 먹을 때가 다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오늘 맞아요. 먹방 자 선생님이 미리 한번 드셨고 우리도 찾아가야겠네요. 네, 아, 오늘도 네. 먹방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LTE 현장 순서입니다. 현장으로 좀 나가볼 텐데. 젠더 포럼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은 낯선 용어이기도 한데요. 어떤 현장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문화 콘서트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내용이 궁금합니다. 전해주세요. 네, 저는 잠시 후 7시부터 한 콘서트가 진행될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콘서트냐고요? 바로 콘서트 주제는 젠더 그리고 성평등입니다. 오, 콘서트 주제가 젠더와 성평등이라니 조금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1부에는 성인지 감수성 강연이 펼쳐질 예정이고요. 2부에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성평등 젠더 콘서트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낯설고 생소할 수 있는 콘서트 주제인 만큼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행사 준비해주신 선생님께서 자리해주셨는데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딱 들었을 때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젠더 콘서트. 여기서 젠더가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 단어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젠더는 사회 문화적인 성을 말하는데요.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면 그런 성별 차이에 따라서 불평등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감수성을 말하는 거죠. 아, 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네. 근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네. 이런 젠더 콘서트가 제주에서 이번에 처음 열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계기로 이런 콘서트가 마련이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는 조직이 성평등정책관입니다. 네, 그 조직이 만들어져서 문화를 결합한 이런 콘서트를 마련해보고자 해서 처음으로 마련을 했고요. 뭔가 좀 어렵지만 좀 가까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피아노와 소울로 한번 버무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풍부하게 담겨 있는 만큼 네.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많이 오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가 와서요. 네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문화 콘서트까지 풍부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 펼쳐지는 콘서트가 기다려지고 있는데요. 바로 젠더 소울과 감성이 흐르는 젠더 콘서트라고 하는데요. 공연에 참가해 주시는 재즈 피아니스트 이민건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열심히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해 주시고 계신데요. 말씀 잠깐 나눠봐도 될까요? 선생님 안녕.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젠더 콘서트가 이번에 처음 열리는 만큼 또 직접 참여해 주시는 남다른 또 의미가 색다를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뭐 연주를 주로 다니고 뭐 음악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 주로 다니다가 그 오한석희 선생님 통해 가지고 제주의 성평등 그런 포럼을 연다고 거기 와서 공연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됐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토론하는 자리에 저도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주에서 좀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주 오래 있으셨던 만큼 제주가 성인지 감수성이 어느 정도가 되는 지역인지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글쎄, 서울 것이 함부로 판단해도 되나, 육지 것이. 온 지 전 한 7년, 6년에서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하지만은 제가 제주를 찾은 거는 40년 전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한 30년 전부터는 매년 몇 달씩 제주에서 머물면서 제주가 변해가는 모습을 쭉 바라보고 그리고 결국은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이주자로 또 여기서 음악 활동도 하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제주의 원동력은 제주 여인의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서울하고 특히 다르게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은. 네. 네.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젠더와 성인지 감수성. 어떻게 보면 아직 어려운 단어일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단어일 것 같은데요.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해서 우리 제주 사회가 보다 더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콘서트 현장에서 장인정이었습니다. 네, 아, 오늘 이제 7시에 잠시 후에 열린다고 하니까요. 좀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즘 이제 초여름인데 마트나 뭐 시장에 가보면 정말 싱싱한 우리 제철 채소들. 아까 뭐 우리가 그 사탕 옥수수도 봤지만 과일도 그렇고 정말 농산물들이 싱싱한 게 많은데 이런 농산물들을 직접 생산한 그 농부가 판매하는 그런 직거래 장터가 열렸다고 하거든요. 서귀포에서 열렸다고 하는데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하나에 15,000원입니다. 금방 깎아줍니다. 제주도 말이 너무 좋아요. 제주 말만 좋은가요? 제주 농부가 직접 키운 특산 가공품 농산물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액가 1대1로 소통하면서 직접 농부들이 만들어서 가공해서 마켓에서 약간 다른 정성으로 키운 농산물을 제주농부가 직접 판매하는 파머스 마켓. 제주농부, 서귀포의 초여름을 담다. 그 신나는 장터 구경을 떠나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농업생태원 광장에서 파머스 마켓이 열렸는데요. 농부들이 직접 초여름 제철을 맞은 농산물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식 키우듯 키워낸 속이 꽉 찬 농산물들입니다. 예, 좋죠. 어차피 팔려고 사는 물건들이기도 하고 나 혼자 다 먹지 못하는 거 나눠야 되기도 하고 저희 다 판매자들이 나와서 팔다가 이게 안 팔린 거는 서로 사서 우리끼리도 즐겁게 지내자 해서 시작을 합니다. 파머스 마켓 첫날인데도 문전성시. 많은 분들로 장터가 북적거렸는데요. 메이드 인 제주, 건강한 농산물을 키운 농부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농촌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고 하네요. 이제 농업인들이 도시 소비자들하고 직접 만나서 자기들의 농산물 이야기와 또 정을 나누면서 농업 농촌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예. 이거 뭘까? 이거 콩고루다, 콩고루. 아. 이거 호나강, 산강 먹어봅시다. 너무 맛 좋아. 아니, 이거 얼마까? 이거 15,000원 맛이. 아. 복권만 깎아줍석에. 나 오늘 기분 좋게 나 1,000원 깎아드립지 마시. 아, 막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제주도 말도 이렇게 배워보고 제주도 말로 이렇게 물건도 이렇게 말로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정겹고. 사연봤어. 고맙습니다. 네. 아, 너무 친근감 있고 진짜 너무 제가 좋습니다. 우리가 진짜 잊어져 가는 이 사투리를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고 우리가 이제 활용해야 될 거다. 네. 특산 가공품과 농산물 하나하나마다 농부의 정성과 땀이 듬뿍 담겼는데요. 눈으로만 봐도 단물이 쏙! 싱싱한 애플 수박과는 달리 바나나는 그렇지 않아 보이죠? 그 이유와 진실도 생산 농부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상품이라고 생각하세요? 고객들이 살까요? 이때 먹어야 안에 보시면 이렇게 아주 싱싱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썩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익은 거예요. 그 수입산 바나나는 8개월에 한 번씩 수확을 합니다.
근데 저희 바나나는 1년 이상 키워요, 나무에서. 그래서 충분히 익혔고, 그리고 겨울철에 저온에서 장기간 키웠기 때문에 굉장히 육질이 단단하고 또 영양이 더 풍부해요. 그리고 이거 겉이 수입사는 겉이 이러면 속은 아예 물러 터져서 저기 벌레들이 많이 꼬이죠. 근데 저희 거는 이렇게 돼야 정말 잘 익은 거예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농산품이라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다 보니 어느새 양손이 가득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는데요. 여기에 저렴한 가격은 기본, 농부들의 인심과 덤까지 더해지는 그야말로 금상첨화네요. 감자도 5,000원, 파 1,000원, 파뿌리 1,000원, 한라봉 10,000원. 싱싱하고 농사 잘 지으셔서 애쓰신 게 확 보여요.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버스킹 공연 등 어울림 행사도 마련돼 파머스 마켓의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만들었는데요. 이날 직거래 장터에는 개별 농가를 비롯해 제주 농산물 홍보 연구회 등 단체와 사업자 등까지 20여 팀 파머스들이 참여했고 소비자들과 직접 교류하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이게 퍼주는 것 같아요. 생산자들하고 바로 직거래를 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신뢰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블루베리 빈대떡. 블루베리 빈대떡도 만들어 가지고 유기농 블루베리와 장터의 핵심 먹을거리가 빠질 수 없죠. 정성이 다 모여 가지고 뭐 물건 사러 도 오지만 그냥 먹거리가 있어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걸리 준비 안 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제가 이거 몇 뒤집기 한 판에 터지는 웃음꽃. 장터에서 이웃의 정도 깊어지네요. 까만 블루베리가 앙증맞게 얹어진 빈대떡. 침이 꿀꺽 넘어가는데 그 맛은 감동입니다. 오, 행복해. 와, 행복해.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친해지고 더 좋은 이웃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머스 마켓에서는 행운도 드리는데요. 장터에서 판매되는 최고 품질의 농산품을 깜짝 공매로 판매한답니다. 자, 경매 1,000원부터 시작합니다. 2,000원, 네, 저기 이제 5,000원. 자, 1,000원, 5,000원. 바나나 한 상자에 5,000원이라니 거의 공짜네요. 장 보러 왔다가 생각지 않았던 행운까지 얻는 그 기분은 그야말로 최고겠죠? 네, 감사합니다. 5,000원. 5,000원. 아유, 고생하셨네요. 네. 너무 감사해. 네. 즐겁네요. 예, 이런 곳인 줄 모르고 쫓아왔는데요. 네. 예, 와보니까 너무 즐겁고요. 네. 예, 제주도 내에 이런 곳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농부와 도시 소비자의 행복한 만남. 파머스만.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3시. 따뜻한 정과 든든한 신뢰가 오가는 행복한 장소에서 우리 농업의 희망을 느껴보세요. 야, 뭐 보셨겠지만 이제 애플 수박, 블루베리도 있고. 근데 제주산 바나나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게 굉장히 이게 많이 익었는데 안은 또 되게 싱싱한. 맛있습니다. 몰랐네요. 네. 먹어봤어요? 네. 진짜 좋겠다. 그 제주산은 그 약품 처리를 안 했잖아요. 그 표면에. 그리고 아이들이 쉽게 터치를 해도 안심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정말 싱싱한 농산물들을 우리도 농부들이 직접 판매하니까 아까 보셨죠? 또 인심도 좋으세요. 10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3시에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 가시면 직접 참여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건강한 농산물들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돈의 다양한 문화 소식들 만나볼 텐데요. 갑부훈과 함께합니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주 하면 여러 다양한 독특한 문화들이 있죠. 뭐 제주어도 그렇고 뭐 노동요, 식문화, 그리고 저는 결혼 풍습이 참 인상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주 마을 굿 문화. 제주 마을 굿 문화. 이게 제주 마을 굿 문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주 마을 굿 문화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서정희 작가 만나볼 테고요. 이어서 다양한 돈의 문화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엊그제 유행했던 것이 오늘의 촌스러움이 되는 너무나도 빠른 시간 속에서 어떤 것들은 새롭게 탄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 문화, 전통이죠. 오늘 제주 갓분이 만날 사람에서는요, 사라져가는 것들의 프레임을 맞추는 남자, 서정희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연필로 빼고 오기 쓴 종이, 아무리 지우개로 지워도 자국은 남기 마련이죠. 이 자국을 기록하는 관찰자를 만나봅니다. 신과 함께 서정희 작가님 뵙겠습니다.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영화의 제목과 같아요. 이번 전시 주제가 신과 함께입니다. 일단 어떤 전시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려요. 제주도에 남아있는 육지에는 없는 아주 전통적인 마을 군 이야기입니다. 좁은 제주도에 한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에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한 달 동안 연속적으로 뭐 한 스물 몇 번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제주도에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죠. 제주마을 국가의 만남은 우연이었으나 그에게는 필연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굿이라는 것은 원시 종합예술입니다. 이게 저도 뭐 아시아 전체를 다 돌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뭐 굿에 하는 모습들 이런 게 쭉 보면 여기는 춤도 있고 노래도 있고 거기다가 악기 다루는 법, 그다음에 제상 차리는 법, 모든 전통적인 음악이, 전통적인 어떤 예술이 다 담겨 있어요. 관찰하는 사람으로,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사라져가는 문화, 우리의 제주 굿, 어떻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당장 여기에 사진에 나타나 있어요. 작가의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 최소 단위가 한 수십 명 되겠죠. 우리 삼촌들이 이걸 지고 이고 와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은 올해 2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또 이게 시대가 또 지나면 또 삼촌들 또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정말 이제 굿은 이제 전수관처럼 칠머리당처럼 공연장에서 보지 않을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이방인이 제3자로 그리고 관찰자가 되어 제주를 마주합니다. 잃어버린 마을을 지금 계속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마을에 흩어진 마을의 모습 속에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시간의 흐름, 흘러가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발표할 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금 나와라 뚝다! 제주도 깨비 설화를 가지고 청년 작가들이 재밌는 예술을 선보였습니다. 옛날에 척박했던 제주도의 삶에서 제주도 사람들이 신앙을 만들어낸 것처럼 현대인들의 불안이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다가가기 하기 위한 그런 전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도깨비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도깨비들과는 좀 다른데요. 뿔 달리고 철퇴 방망이를 들고 있고 그리고 막 가죽 치마를 입고 있는 그런 도깨비는 일본의 오니라는 도깨비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주도 도깨비는 불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인데 제주도 고유의 도깨비 모습을 찾고자 이런 디자인을 했습니다. 고서 속 제주도 깨비. 이들을 꺼내 예술을 더했더니 제주만의 문화 콘텐츠가 탄생했네요. 염원이 엄청 다르잖아요. 그 염원에 따라서 도깨비의 형상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런 가업소신이나 풍어신과 같이 역할이 다른 그 도깨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제주도깨비, 불안에서의 감각전에서 만나보세요. 제주의 옛 모습을 담은 제주 고지도. 제주에서 처음으로 제주 고지도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도 외에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제주 고지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는 모든 제주 고지도를 한자리에 모아보고자 이런 뜻을 갖고 특별 전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지도부터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근대 이후의 지도까지 서양인들이 본 제주 지도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도가 권력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역사와 당시의 일상까지 제주 고지도를 보면 그 지형적인 모습을 보기보다는 그 안에 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했던 오름이 굉장히 자세히 표현이 된다든가 아니면 고자왈이 표현이 되고 있는 조선 후기 지도도 있거든요. 그 지도라는 것은 제주 사람들이 살아온 삶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 지도에 남겨진 제주 사람들의 삶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그려보는 제주 고지도 전시.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Welcome to Harvard. 남녀 차별이 당연했던 1950년대 미국. And why are you here, Miss Ginsburg? 주인공 긴즈버그 역시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능력 없는 남자 동기들이 법관으로 승승장구하는 동안 그녀는 그저 법대 교수가 되었는데요. 사회에 잔뜩 깔린 남녀 차별, 뿌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던 중 하나의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남녀 차별 문제에 대해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그녀의 도전에 모두들 패배를 예언했죠. 하지만 Girls can do anything. 한번 칼을 뽑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는 그녀. The word woman does not appear even once in the U.S. Constitution. Nor does the word freedom, Your Honor.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입니다. 네. 자, 요즘에 뭐 옛 것들이 참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제주 고유의 문화들이 좀 사라져가는 것에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는데 맞아요. 또 이거를 좀 기록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좀 반가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잊혀지기 전에 기록으로 남기고 또 이거를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우리 서정희 작가의 노력이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군문화뿐만 아니라 제주도에는 우리 주변에 사라져가는 것들이 사실은 많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제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록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제주의 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들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좀 보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쁜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주의 주말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최저기온은 17에서 19도, 최고기온은 22에서 25도로 오전에는 흐리겠지만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16에서 19도, 최고기온 23에서 25도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야, 금요일. 금요일이네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네, 불금인데요. 네. 근데 불금이라고 해도 뭐 신나는 뭐 모임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뭐 영화나 뭐 아니면 TV 좀 보면서 편안하게 저녁을 좀 보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전 오늘 당번입니다. 네. 조카 보기 당번. 저희 조카가 저기 있습니다. 조카 보러 갑니다. 그렇구나. 우리 먹방 선생님께서 네 바로 끝나자마자 가서 파전에 막걸리 약속을 했습니다. 아 좋아요. 좋다. 이게 사실 정석이네요. 그렇죠. 우리 이은정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제주에 너무 볼거리가 많아서 예쁘게 좀 SNS용 화보를 좀 찍으려고 해요. 좀 수국꽃밭도 가고 해안가도 달리면서 예쁘게 원피스 입고 이렇게 해서 사진 촬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미 원피스가 수국입니다. 수국 수국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렇게 우리 네 명인데도 이렇게 계획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뭐
노란들 어떻겠어요. 네, 금요일이고 또 주말 휴일은 사실 마음만큼은 참 여유로워지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래요. 뭐 한 주간은 좀 피로도 좀 날려 버리시고요. 무엇을 하든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뭐 그만한 게 없겠죠. 우리 맞습니다. 뭐 자 선생님 당연히 좋은 분들과 함께하실 테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또 편안한 휴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다음 주에는 우리 5시 55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